그 영웅들은 그 자신들의 운명이 신의 뜻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전쟁이 초반에는 트로이가 우세하다가 결국엔 트로이가 몰락하게 되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제우스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 그 전쟁의 그런 사건들이 제우스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이런 모습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리스가 이제 창을 던져서 아킬레우스를 죽이게 되는데 그 파리스가 던진 창을 아폴로가 조종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어떤 신들의 뜻이 인간 사회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는지 그래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인간과 신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그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제 창으로 상대방을 찔러서 죽이는 그런 묘사가 창으로 그의 젖꼭지 위 가슴을 치자 청동이 허파에 꽂혔다 라는 식의 굉장히 잔인한 이런 장면들 아니면 또 그의 오른쪽 엉덩이를 치자 창끝이 곧장 방광을 지나 침울 밑을 뚫고 나왔다 라는 이런 내용들 그 다음 또 청동이 이빨 사이를 뚫고 나가며 혀뿌리를 잘랐다 라는 이런 아주 굉장히 잔인한 이런 내용들도 노골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그런 어떻게 보면 열정에 해당하는 인간의 욕망이랄지 이런 이성에 의해서 통제되지 못한 이런 패션, 이런 열정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장면들인데 아마도 이런 묘사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러니까 고대 비극하고 그리스 비극하고 이 서사시의 차이점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비극에는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서사시에 이 작품들이 쓰여졌던 시기는 기원전 8세기고 그 다음에 비극이 쓰여졌던 시기는 기원전 5세기 한 300년 차이인데 그 300년 차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바로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등장하는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세계, 이성적인 세계를 강조하는 그런 고대 그리스 사회의 계몽주의가 그 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한번 정제되어서 고대 비극들이 쓰여지기 때문에 비극에는 이런 끔찍한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직까지 이 신화적인 세계에서는 인간의 그런 정신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자연, 어떤 그 본질적인 이런 속성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잔인함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이런 증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런 신화적인 세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신화적인 세계, 이제 플라톤이 했던 말 가운데 미토스하고 로고스가 있는데 플라톤은 이 두 개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로고스는 이 둘은 다 말인데요. 말. 인간이 사용하는 말인데 로고스는 이성적인 말입니다. 합리적이고 이런 이성을 통해서 이렇게 정제된 논리적인 이런 말이고 반면에 미토스는 이성이 작용하지 않는 혼란스러운 이런 좀 허무맹랑한 이런 말을 미토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미토스는 영어에서 미스의 그 오원이 됐던 이런 단어입니다. 미스는 신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신화는 비논리적이고 어떤 그 비이성적이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통제되기 이전의 이런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열등한 것이고 반면에 그런 미토스가 극복된 이런 세계 즉 논리적인 이런 사유를 통해서 나온 이런 이성의 승리를 통해서 나온 이런 세계가 로고스고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 이제 플라톤을 거쳐가면서 로고스가 미토스를 억압하는 이런 시대 즉
그 신화가 이제 억압되고 어떤 로고스적인 이런 문화로 발전해가는 이런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은 이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부도덕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부도덕한 그 근거로 신들이 사소한 이해관계 때문에 편을 지어서 인간사에 개입하고, 그리고 신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치기도 하고, 또 제우스처럼 그렇게 수많은 그런 여자를 데리고 불륜에 저지르기도 하고 한다라는 이런 그 맥락들을 들어서 이런 신화의 세계, 특히 이제 이런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에 묘사된 이런 세계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서사시가 쓰여졌던 시대와 그다음에 비극이 쓰여졌던 시대는 거의 한 300년, 400년 정도 이런 차이인데, 이미 그 사이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런 신화적인 세계에서 이런 그 계몽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성적인 사회로 변동해가는 이런 모습들, 문화적 이런 징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잔인한 이런 문제들, 이런 뭐 그 가슴을 진짜 그 충동의 허파에 꽂혔다라는 이런 식의 잔인한 이런, 그다음에 그 오른쪽 엉덩이를 치자 창끝에 곧장 방광을 지나서 치고 밑을 뚫고 나왔다라는 이런 끔찍한 이런 인간의 아주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자연적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야수적인 이런 상태에서 인간의 그런 모골적인 이런 만행, 이런 것들, 정제되지 않은 이런 표현들, 이런 그리스 비극에서는 등장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또 관심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관심이 있는 부분들은, 이 영웅들의 모습입니다. 영웅들이, 그 아가멤논이라든지 아킬레우스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아가멤논이 트로이를 정벌하러 배 천척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는데, 그 바다가 풍랑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쳐서 그리스의 어떤 미래를 결정하겠다라는 이런 측면들, 이것은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대립할 때 어떤 모습을 인간이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로이의 이제 그 영웅들이 이제 그리스의 그 영웅들과 이렇게 싸우면서 죽어가고 이럴 때, 트로이의 수많은 영웅들도 자신들이 비겁한 사람이라는 그런 그 낙인을 받느니 차라리 결연히 전투에 나서서 싸우다 죽겠다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그런 생각들과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래서 영웅들의 이런 모습들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하면, 하나는 아이도스라는 이제 그리스어로, 이것은 사회적인 지위에 대한 존중,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엘레오스, 엘레오스는 전에 한번 나왔었죠, 비극에서. 영민. 그 다음에 클레오스, 클레오스는 명예, 이런 뜻입니다. 명예. 그 다음에 이거 타임이 아니라 팀에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것은 존경, 이런 모습들입니다. 영웅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네 가지의 속성들입니다. 영웅들이. 그래서 신의 뜻과 운명에 순종하는 이런 인물들, 신의 뜻에 거역하지 않으려는 이런 운명들, 이런 그 모습들, 그리고 정해진 자신의 운명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그 영웅들의 이런 모습들,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이런 공동체 내에서 이런 사회적인 관계를 중요시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그 영웅들이 자기 그 독단적인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영웅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끊임없이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신들에게 이렇게 그 뜻을 물어보고 어떤 기도를 통해서 어떤 영감을 얻고 해서 행동을 하는. 그래서 영웅들은 절대로 그 어떤 개인주의적인 이런 존재가 아닌 셈이죠. 이렇게 본다면 근대 이후 돈키호테와 같은 그런 개인으로서 스스로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런 개인의 모습은 서사시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사시에서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그 신들이 정해놓은 그런 운명을 따르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결정에 앞서서 끊임없이 그 논의하고 신들의 뜻을 물어보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영웅들은 대표적인 이런 개인으로서 그런 그 영웅들이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디세이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운데 그 고본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미 그 서양 그 유럽에서는 1800년대 초부터 영국 사람 찰스 맥클라렌이 그 에세이를 쓰고 그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박사 논문을 썼는데 그 가설이 트로이는 실제 하는 도시다라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글을 읽고 하일리 슐리만이 이제 그 트로이를 발굴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영웅들의 모습들 아까 제가 이건 이제 그 슐리만이 그 땅속에 묻혀있는 그 트로이를 발굴을 해서 약 8,000점의 이런 유물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디세이를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이런 영웅의 모습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오군요. 오디세이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오디세이도 처음에 시작할 때 뮤즈의 여신들이요 이곳저곳 두루 떠돌아다닌 사나이 성스러운 도시 트로이가 몰락한 이후 수많은 사람들의 도시를 보고 풍습을 배우고 바다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사나이의 위협을 말해줘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여기에서 그 트로이가 몰락한 이후 수많은 사람들의 도시를 보고 풍습을 배우고 바다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사나이가 오디세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이의 그 행적을 노래해달라고 뮤즈의 여신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리아스는 아까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주제가 되고 이제 오디세이는 그 후속편인 오디세이는 오디세이의 모험, 어드벤처가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 오디세이도 24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그런 그 작품인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 군대가 떠날 때는 대청척으로 이제 그 트로이를 정벌하러 갔는데 그때 그 영웅들은 대부분 거기에서 죽습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와 이렇게 싸우다가 아까 헥토르 파리스 같은 이런 트로이의 왕자들과 싸우다가 거의 다 죽고 영웅들 가운데서는 거의 오디세이 한 명 정도 이제 남아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오디세이가 자기 고향이 이타카라는 곳인데 이타카로 돌아오는데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면 이타카에는 그 자기 아내 페넬로페가 있는데 페넬로페 그 이타카에 있었던 자기 그 신하들이 자꾸 이제 그러니까 벌써 20년이나 지금 오디세이가 자기 궁정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20년이나 거의 트로이로 갈 때 10년 돌아올 때 10년 해서 20년이나 자리를 비우니까 그 신하들이 이제 자꾸 그 왕비인 페넬로페를 유혹을 하는 겁니다. 당신 남편은 죽었다. 절대로 못 돌아온다. 그러니 뭐 나랑 어떻게 좀 잘해보자 이런 식의 유혹을 하고 그리고 그 이타카의 그 이 재산으로 거의 매일 잔치를 열고 이렇게 국가의 재산을 축낸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그 이 오디세이하고 페넬로페의 아들이 텔레마코스라는 아들이 있고 이제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1곡에서 4곡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5권부터 5권부터는 이제 그 오디세이의 귀국 과정인데 바다에서 바로 올 줄 알았는데 계속 그 풍랑을 만나서 이곳저곳 표류하면서 그 기간이 10년에 걸쳐서 오디세이가 이제 온갖 그 어드벤처를 겪는데 그 가운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귀국 도중에 오디세이는 그 이 거인족들이 사는 섬에 이제 도착합니다. 풍랑이 일어서 섬에 도착하는데 그 거인족들의 이름이 키클로펜들입니다. 키클로펜족들이 살고 있는 섬에 등장하는데 그곳에서 제일 그 힘이 센 거인이 폴리펜입니다. 폴리펜이라는 외눈박이 거인입니다. 한쪽 눈이 가려져 있고 한쪽 눈만 떠져 있는 그런 그 거인이 있습니다. 이 거인은 포세이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펜이 이제 오디세이가 난파해서 그 섬에 도착하니까 오디세이하고 그 부하들을 이제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여섯 명을 잡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전원들도 하루에 한 명씩 잡아먹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디세이는 이제 꾀가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 폴리펜이 오디세이에게 너 이름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의 이름은 뭐냐 이렇게. 그래서 오디세이가 그때 꾀를 내서 내 이름은 오데이스입니다 이렇게 꾀를 내서. 오디세이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데이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영어로 말하는 노바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원 이런 얘기죠. 나는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렇게 꾀를 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디세이가 폴리펜에게 술을 먹여서 취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불로 담근 이 쇠로 그 오디세이, 폴리펜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그 장님이 되어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폴리펜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막 그 소리를 지르니까, 그 폴리펜과 비슷한 또래의 그 거인들이 몰려와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그 폴리펜이 한 말이, Nobody has done it to m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이가 나에게 이렇게 눈을 불로 지졌다 이렇게 말을 하면 자기 그 친구들이 오디세이를 붙잡아서 혼내줄 텐데 오디세이가 자기 이름을 노바디라고 말을 하니까 노바디 헤스다니 뿐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건 아무도 나한테 이런 짓을 하지 않았어 하니까 자기 친구들이 아 그래?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오디세이는 꽤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오디세이가 그 섬을 떠나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폴리펜이 그 원수인 이 그 저 오디세이를 붙잡으라고 저놈 잡아라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디세이 이름을 지금 노바디라고 알고 있으니까 저놈 붙잡아라 이 말을 take nobod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도 붙잡지 말라 이런 뜻이 되어서 오디세이는 그 섬을 탈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오디세이는 재치가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 오디세이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자기 아내와 그 모란한 자기 그 신하들을 모두 잡아서 죽이고 그런 끔찍한 이런 살류 이런 장면들 그때 이제 오디세이는 그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신들의 웃음과 인간의 그 잔인한 살류의 대리 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제 이런 그 모습들 그러니까 그 저렇게 그 오디세이가 꾀를 내서 그런 그 자연의 이런 그런 폭력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오디세이가 아니라 노바디라고 이렇게 부름으로써 자신은 그런 위기를 이렇게 벗어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는다라는 이런 맥락에서 나중에 조금 다룰 때가 있겠는데 아도르노하고 포크하이머가 같이 썼던 책 1947년에 쓴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계몽의 변증법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계몽, 인간의 어떤 머리, 이성적인 사유, 어떤 오디세이가 순간적인 재치로 자기 이름을 노바디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런 폭력 앞에서 자기 자신은 피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저놈 붙잡아라 이것을 노바디, 그 테크 노바디에서 아무도 붙잡지 말라 이런 뜻으로 전달하게 해서 그런 위험에서 피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인간의 이런 재치, 어떤 순간적인 이런 재치나 이런 이성적인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은 결국 오디세이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하는 면에서 작용을 하고 그래서 이런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도르노하고 호크하이머가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에서 서구의 그런 근대 사회가 가져온 그런 문명이 물질적인 부는 가져왔지만 결국은 원자폭탄을 발명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인류가 파멸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그런 예를 들면서 이 장면을 인용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대한 이런 서사 내용은 종이가 몇 년 뒤에 발견돼 만들어진지는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이런 것을 어디 가서 종이가 보존되어 온 거를 나중에 전해져오는 보존되는 것이고 이래서 이걸 올리는 거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8세기에 이제 문자로 체록을 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글쎄요 어디에 그걸 썼을지 그거는 제가 종이에다 썼을 수는 없겠죠. 종이는 훨씬 더 후에 발명이 됐으니까. 글쎄요 그래서 입으로 옮겨주다가 나중에 종이가 보편화되면서 그걸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호모가 이걸 좀 문자로 쓰기 이전까지 전해져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을 어디인가 기록했을 텐데 이 시대에 들어오면 이제 유럽에서 특히 그리스에서 문자가 보편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모의 작품뿐만이 아니라 헤시오도스의 그런 이제 그 신통기 같은 이런 작품들도 문자로 정착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문자가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런 문자들이 있는데 그 기록을 어디다 했는지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